짠. 오, 귀신 같아. 자, 큰 화면으로 잠깐의 불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 아빠님. 상주에 있는 명포 낚시터라는 곳에 왔어요. 이 노지가 있고 하우스가 있거든요. 노지에는 100% 떡탕입니다. 떡붕어 아시죠? 떡붕어, 일본산. 그리고 하우스도 있는데 이쪽 경상권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하우스 시설이 가장 크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여러 고기가 같이 있어요. 혼합탕이고 노지는 떡탕. 그 노지는 거의 중충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장교가 작아요. 큰 규모는 크진 않은데 양쪽 끝에 처마가 돼 있고 그 중앙에 장교가 두 개 있고 그렇게 네 줄이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끝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지만 중앙 장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양쪽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전층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이쪽에서 떡붕어 전용 탕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포 낚시터에 왔는데 물론 저는 중충을 할 건 아니에요. 맨날 하던 편대를 하겠죠.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루의 지기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나루의 지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루에서 또 티가 나왔습니다. 무학 티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티가 뭐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토너먼트랍니다. 하여튼 이런 무학 토너먼트 찌가 언제 출시됩니까? 다른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올해 하우스 라이브를 쭉 하면서 여태까지 경원사막 그루텐을 많이 썼었는데 예전만큼의 그루텐 성능이 안 나온다 싶어서 다른 그루텐을 찾았습니다. 다른 회사의 그루텐을 이렇게 써봤는데 찾다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경원께 제일 낫구나 해서 경원 삼합을 계속 쓰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더 좋은 그루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찾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의외입니다. 자, 요거예요. 화면이 뒤집혀서 나오나? 전설의 그루텐 바닐라 설경 나오죠. 이게 그 에코레저에서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름이 와, 전설의 그루텐?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요것도 에코레저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테이토, 여기 보시면 중 써있죠. 요 두 개를 섞어서 레시피를 조금 만들어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충분히 기존에 써오던 그루텐을 대체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요거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십시오. 일단 제가 개는 법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털어서 수평이 되게 맞춰서 이렇게 계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거 하나, 50cc면 요거 50. 이 포테이토도 이게 중인데 중. 제가 그 경도 써봤거든요. 경 말고 중을 쓰셔야 됩니다. 경은 제가 보장을 못 해드려요. 꼭 중이에요. 포테이토 중을 두 컵을 넣으세요. 그것도 이게 포테이토가 약 입자가 굵으니까 뜨실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번 흔드셔서 제대로 꽉꽉 채우셔가지고 두 숟갈. 그럼 50 하고 이 포테이토 중 100 이렇게 해서 물양 기본을 2.8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각보다 까칠하다 싶으면 3컵을 다 넣고 여기 위에서부터 고기가 너무 치댄다 싶으면 2.6컵까지 기준을 2.8컵에서 그 3컵하고 나댈 때 2.6컵 그렇게 할게요. 3일을 써봤어요. 어제, 그제, 오늘. 이 낚시터가 아니고 한 번은 대평 낚시터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루 처음 써봤고 그때는 이제 그루텐 레시피를 찾느냐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는데 요 배합이 가장 낫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어제는 구미에 있는 사각지 낚시터.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세 번째 쓰는 겁니다. 떡탕에 와가지고 그루텐 잘 먹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근데 다른 그 잡장 낚시터에서도 다 써보고 아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이름을 붙일게요. 전설 이합으로. 에코 전설 이합. 오늘 좀 여기 낚시터가 까칠한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얘들아 부탁한다. 여기에 지금 수심이 아까 대략 이렇게 낚싯대하고 이제 재봤더니 5m가 조금 넘습니다. 치는 금방 소개해드린 요거 무학 토너먼트 특입니다. 3.7g짜리. 오늘 쓸 채비는 제가 요새 매일 쓰고 있는 EQ 프로 홀더. 여기까지 프로 홀더인데 요 안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노추. 여기 업다운 오링이 지금 위에 3개 있고 요거는 EQ 테이퍼 편대고 여기 업다운 오링이 2개 내려가 있어요. 그럼 몇일까? 편대가 06. 06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답을 달고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5m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찌가 완전 코앞에 있어요. 오마카세님이 안녕하세요. 아, 오마카세님 반갑습니다. 자, 이미 첫밥 시작했습니다. 첫밥 들어갔어요. 자쿤님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우, 저 찌가 올라올라 그래요. 여기 보면 개체수가 참 많아요. 아, 오늘 많이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찌만 많이 보시게. 여러분은 떡탕에서 5m 수심에서 낚시해 보셨습니까? 찌마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팜종순이 찌마춤. 한목, 공중에 뛰어서 한목 맞춤하고, 소자 오링 0.013이죠. 나노피싱 거. 그거 하나 끼워서 딸까닥 시켜놓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스님이 0.0에 쌌다니까 몇 초나 걸렸나요? 요즘 이게 제일 궁금해서요. 삼성 스님, 그게 0.013 오링 가지고 몇 초 딸깍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몇 초 딸깍에 너무 연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 물 상황마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내려가고 어떤 때는 좀 늦게 내려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목 따고 소자로 딸까닥을 시켰다고 얘기하지만 딸까닥 오링을 넣고 딸까닥 되는 시간을 안 봐요. 저는 그럽니다. 어차피 될 거 아니까 굳이나 그렇게 해서 몇 초 걸리네 그런 거는 안 따지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때는 케미고무 있는데 물방울이 작게 맺힐 때도 있고 안 맺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딸까닥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거 맞추시려면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엄청 천천히 내려가죠? 손 넘어갈 것 같아. 어우, 건들면서 내려가요. 거기 있어. 자, 이제 한 마리 나와봐라. 사각지 낚시터에서도 어제는 좀 모랑이었는데 그나마 띄엄띄엄 따박따박 조금 나와졌고요. 그나마 띄엄띄엄 따박따박 조금 나와졌고요. 어우, 환장해. 와, 입질 환장하겠네, 진짜. 일단 한 마리 잡았는데 이벤트를 위해서 크기는 안 보여드릴게요. 입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m에서 올라오는 저 입질. 이게 찌도 괜찮고 구루텐도 괜찮고 아주 오늘 낚시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찌올림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이게 사실 찌올림은 아무리 떡붕어라 그래도 아무 밥이나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잘 개져 있는 이 구루텐에만 거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너무 입질이 예쁘죠? 블루 이후에 막 밥을 이것저것 칭찬하는 게 별로 없는데 에코로에드에서 요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더 잘하신다고 막 다른 걸로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리뷰피싱 떡붕어가 입질이 기가 막힙니다. 다른 분들이 중국 붕어가 입질이 좋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떡붕어 낚시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떡붕어 낚시 해보면 중국 붕어는 중국에 가라 그러고 싶다니까. 요 레시피가 정말 좋은 걸 검증을 하려면 이제 제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상도에 우리 회원들이 있는 데 가서 빵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빵치기에서 아, 이 글루텐으로 쟤네한테 승산이 있겠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밥인 거예요. 나중에 5월달에 내려가서 빵치기 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떡붕어들이 맨날 이제 공중에 이렇게 받쳐지는 먹이를 먹다가 바닥에 이 뒹구는 먹이를 먹으려니까 약간 빈정상한 것도 같아요. 입 앞에 딱 갖다 받쳐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으려니까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동규님, 형님 비만이 오니까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비단결 같은 심성을 가진 낚시 아빠예요. 오해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시 30분이 됐습니다. 일단 이벤트는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3마리째 붕어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따위 입질에 손을 안 까지, 영화가. 떡보답게 올리라고. 함정수님이 땡겨서 하시나요? 이렇게 들죠? 코페들 할 때. 예? 네? 손을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죠? 이야! 야, 그 고패질 시범했더니 그새 한 마리 나오네요. 입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역시 떡붕어라니까. 좋았어. 아. 아, 자식들이 좀 이따 나오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냐, 니네. 이벤트가 오늘 너무 조기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눈치가 없어. 이게 원밥 원킬이네요. 큰일 났어. 두 번 넣었는데 이 두 번을 잡았는데. 아, 함정수님, 날이 갈수록 낚시아빠님 실력이 좋아지십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들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벤트 마리수 한 마리 남았습니다. 딸랑 한 마리 남았어요, 벌써. 이벤트가 너무 조기 종료될 것 같아요. 꼽혀지네. 당해버리네요. 세 마리째 나왔어요. 자, 세 마리째 나왔어요. 고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야, 낚시 삼촌님 보고 계세요? 고기 잽니다. 25.5. 요놈이 25.5입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작은 게 나오죠? 여기 큰 거 엄청 많은데 이런 작은 걸 자꾸 나오네요. 1등은 오마카세님이 하셨고요. 2등은 우리 반따봉님이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 이벤트가 너무 빨리 끝나서 9시 50분까지 제가 라이브를 계속 할게요. 그 라이브를 하는 중에 만드기가 나오면 지금 응모하신 마리수 근사치 한 분한테 치킨 쿠폰을 쏘겠습니다. 근데 만드기를 찍어야 됩니다. 현대도 만드기 찍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만드기 찍으면 대박인데. 자, 찍지 말고 올려주세요. 오, 만드기. 오, 만드기. 와, 만드기를 찍어버리네, 이거. 환장한데. 무학 토너먼트찌라고 다음 주에 출시될지예요. 제가 아까 한참 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칭찬을 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좋게 나왔어요. 야, 이걸 몸통을 찍고 앉아있네. 환장하겠네. 아, 진짜 조합이. 오, 일단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야. 이 다음이 중에 들 올라온다. 아, 내려간다. 씨. 미치겠다. 아, 무학 토너먼트 잘 팔리겠네 이거. 아, 요거는 예신이죠. 톡톡. 요거는 본신이죠. 요거는. 아, 요거는 예신이죠. 톡톡. 요거는 본신이죠. 요거는. 얘는 좀 큽니다. 얘는 좀 커요.
33.2. 골드님이 1등이십니다. 오늘 여기 낚시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은 것 같아요. 그 미끼도 괜찮고 붕어 상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역시 올림은 떡붕어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꼬리 변님이 수고하셨습니다.